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월요일에 재솔 오랜만인가? 아닌가?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인가? 아닌가? 오랜만인가? 아닌가? 오랜만은 아니군요. 아닌가? 7월 되고 처음으로 월요일에 채솔으로 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지금 시각은 7시 17분.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었죠. 밥 먹고 옛사랑 커버한 거 보고 왔어요. 감사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킨 이유 중에 하나는 드디어 기타 옛사랑 커버한 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보셨나요? 제 이름은 채솔이에요.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숙제하고 있었어요. 옛사랑 커버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상쾌해 보여요, 오늘? 진짜요?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바빴어요. 새벽부터. 하지만 기운이 나네요. V라이브를 딱 키자마자. 힘과 동시에. 27분 아니고 17분. 맞아요, 17분 맞습니다. 제가 27분이라고 했나요? 저는 17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 17분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18분. 맞지, 맞지? 714번 돌려봤어요? 진짜요? 근데 약간 비하인드를 풀어드리자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잘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 소리 안 들려서 또 제가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 그래서 보고 물론 너무너무 잘 찍어주셔서 짱인데 그때보다 실력이 훨씬? 아무튼 좀 아쉬웠다? 아,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발전 나중에 더 시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만족이 안 되나? 아,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느낌? 여러분, 모기 조심하세요, 모기. 지금 제 눈앞에 모기가 있거든요? 모기 많이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아무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곡들을 또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재밌답니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엣지냐고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엣지예요. 저희 집은 요크셔테리어인데 한 10년 넘었어요. 그분의 성함이 엣지입니다. 성? 이름이 엣지입니다. 댓글 읽고 있습니다만 읽겠습니다. 홈매트, 맞아요. 이제 곧 홈매트를 켜야 할 그런 계절이 왔어요. 모기한테 헌혈해줬어. 아, 모기 진짜. 헌혈은 모기한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간지러우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댓글이 너무 빨라. 볼만한 드라마 추천이요? 저는 하이킥 시리즈 추천해드립니다.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심심할 때나 약간 조금 뭔가 기운을 느끼고 싶을 때, 재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싶을 때 진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거의 다 에피소드를 외웠을걸요? 아무튼 역시 성장형 더 잘한데 설레? 설레라고 한 거예요. 아유 갑자기 저도 펀펀 해줬어요. 펀펀? 펀펀? 야, 댓글이 여기랑 느리구나. 네, 나중에 또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 강아지 엣지 사진? 내 엣지가 할머니 때 있어. 그래서 보고 싶은데. 엣지 사진 근데 의외로 엣지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같이 이렇게 한 프레임에 안 나오게 되게 비싸요. 비싸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언젠가 한번 강아지 강아지도 키웁니다. 근데 지금은 없고 예전에 키웠습니다. 엣지 귀엽겠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고양이에 있습니다. 둥이 맞아요. 둥이랑은 찍은 사진 많이 제가 공카에도 올리고 했었는데 약간 엣지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엣지 있게 이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엣지 이렇게 지었어요. 댓글이 빨리 올라가네요. 어떡하지? 잠깐만 봤는데 어디 갔지? 우리에게 키스. 오늘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하이킥 저는 안 가리고 보는데 저도 3편 많이 보고 2편도 많이 보고 1편은 최근에는 안 본 것 같은데 봅니다. 저 MBTI요? INFJ였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ENFJ인가 INFJ? 그랬어요. INFJ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의 설레라고 하면 더 설레. 설렘 모먼트 이런 거 있어요? 둥이랑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사랑둥이, 귀염둥이, 또 뭐가 있지? 사랑둥이, 귀염둥이, 아무튼 둥이. 약간 뭘 해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ENFE로 시작했었는데 얼마 전인가? 저번에 다시 해보니까 INFJ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 처하는 그런 시기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티
생일 선물 받을 거예요. 저희 멤버 세린이가 줬어요. 생일 선물로 어제 되게 수줍게. 둥이 큐트, 언니는 더 큐트. 땡큐. 순둥이, 아 맞아요, 순둥이. 맞다, 순둥이도 있었다. 저 브이앱 오늘, 어떡하지? 태소리 브이앱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아 그런가? 어 맞아요, 그렇네요. 오랜만에 봐주셔서 환영합니다. 환영. 맞아요, 생각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언니 캡처 타임 해주세요. 캡처 타임? 어떻게 할까? 좀 멀리서? 짠! 하트. 됐다. 부끄러워. 캡처 타임. 끝! 만약에 원하는 그런 이모션이 있다면 Tell me, tell me. 볼 얼굴 빨개졌대. 볼콕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볼콕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볼 일단 맞죠? 되게 뭐 엄청 많이 한 볼콕. 아무튼 예쁘게 다시 해볼게요. 너무 완전 대헷. 그렇습니다. 볼콕까지 해봤습니다. 애교가 왜 이렇게 늘었나요? 애교가 저는 원래 없는 사람인데 늘었나요?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잘한다 이런 말도 되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늘었다 약간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잘해졌다, 약간 발전했다, 늘었다 이런 말 들으면 좋은 것 같네요. 절대로 카메라 가까이 오지 마요. 너무 치명적. 알겠습니다. 멀리 가겠습니다. 멀리. 절대로 오면 안 되니까 멀리. 나중에 트위터로 셀카 좀 올려줄래요? 귀여운 그림, 길쭉한 그림? 길쭉한 건 뭐죠? 귀여운 그림은 다 좋아요.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다고 아까 하셨긴 한데 여러분 식사 뭐 하셨어요? 내가 내일에 저 매치 해주려 했는데 아 오늘에? 다음에 해드려야겠다. 어색하는 거 귀여워요? 귀엽게 봐줘서 감사해요. 아유,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요. 내가 제일 잘하나? 아, 되게 귀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따로 애교 연습하나? 아 연습은요 무슨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습하지 않아요. 세계 최초 애교 발전돌 많이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네가 제일 좋아. 감사합니다. 저도요.
맞아, 여우라고, 여우 닮았다고 해서 셀린이가 여우 포즈? 여우 포즈는 이거잖아요. 짜잔. 아닌가? 이게 여우 포즈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여우 포즈 아닐 수도 있어요. 이모는 매일매일 발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쌀국수 맛있겠다. 와플? 아, 마퍼? 맛있겠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름이 아니라 단어예요. 이제 퇴근하지 공부도 해주고. 햄버거가 굉장히 그거예요. 맛있어요. 빵과 안에 야채들 그리고 고기 완전 탄단지로 최고인 그런 음식이에요. 말보다 표정에서 자연스러워요. 햄버거의 진심. 한때 햄버거를 좋아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근데 저는 사막여우도 좋고 고양이도 좋고 다 좋아요. 서브웨이 메뉴 중에서는 저는 로스트 치킨을 많이 먹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추천. 약간 이탈리안 BMP나 아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가 진짜 맛있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맞아요. 햄버거만 먹으면 건강식이. 아, 햄버거 사줄게. 감사합니다. 채소픽 햄버거요? 저는 진짜 음식 중에서도 막 간 만든 음식 이런 거 되게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따뜻한 음식. 근데 예전에 수제버거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완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수제버거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무튼 진짜 맛있었는데 식사에 진심인 터키도 맛있네. 멤버들 카톡이 왔네요. 수제버거 진짜 맛있어. 진짜요? 음식 이야기하면서 신나는 거 처음 봐. 처음 봐요? 처음 본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처음 보지? 여러분, 자자자. 저는 미트볼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서브웨이 미트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전 무슨 노래를 들었냐면요. 이거 약간. 최근에 2PM 선배님의 우리 집을 들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커버도 했었는데 맞죠? 커버했었어요. 맞아요. 최근에 진짜 최근이 아니라 최근? 최근? 맞아요. 최근에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33도? 35도인가? 30도가 넘어서 깜짝 놀랐어요.
많이 덥죠. 진짜 더위 조심하셔야 돼요. 햄버거 얘기하고 입맛 다시는 거. 입맛 다셨어요, 내가? 아, 제가? 아, 뭐야, 뭐야. 입맛 다셨어요? 아, 완전 웃기네. 네, 우리 집이요? 크크크. 네, 우리 집이요. 저희 집이요. 네, 저는 약간 반전에 반전을. 선배님이 알콜프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떠나도라는 것도 들었고요. 선미 선배님의 보름달이라는 곡도 들었습니다. 방금 저 자연스럽게 반말 나왔어요. 그래, 나 이제 잘한다니까요. 이제 어려워하지 않아요. 노래 들어드릴까요? 반말로 해주세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예의 느껴야 되니까 가끔씩 하는 반말은 그래도 그런데 계속하면은 반말로는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괜찮아요. 약간 이런 거.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이런 거나 아니면 오늘 또 고생 많았어. 이렇게. 왜냐면 오늘 또 고생 많았어요. 이러면 펴. 아닌가? 아 근데 물론 당연히 존댓말 하는 건데 약간 영상통화할 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밥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또 잠도 푹 잘 자고 알겠지? 저 TMI 알려드릴까요? 제가 핸드폰을 누워서 하다가 제가 그립톡이 없잖아요. 결국 핸드폰을 위에서 떨어뜨려서 입술에 땅 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아, 왜 평소 그립도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깨질 뻔했어요. 저 진짜 하고 이렇게 됐어요. 아프겠죠. 아팠어. 뒷부리 아팠어. 결국 사랑했어. 안 말하면 되겠다.
갑자기 안 그럴게요. 완전 큐트 큐트. 아,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조심합시다. 정말 조심합시다. 핸드폰은 괜찮죠. 튼튼하잖아요. 튼튼 핸드폰 괜찮은데. 여러분들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Remember me라는 곡입니다. 맞아요. 그 영화 코코 디즈니 OST 곡이에요. 갑자기 저는 무언가 이렇게 기타 연습을 할 때는 필타는 그런 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근데 이 곡이 갑자기 필타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혼자 코드 따고 연습했는데 TMI 그랬어요. 완전 노래 너무 좋죠. 코코. 그 예전에 그 영화 보고 눈물 감동이 엄청 났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음악 관련한 얘기잖아요. 진짜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슬퍼하면서 감동받으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엄청 울었어요. 너무 슬프고. 그쵸. 아, 네, 맞아요. 뚝딱지 멤버들 봤어요. 끝나고 봤는데 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요. 저도 이렇게 제 앞에 비누가 있는데 한번 열심히 만들기. 저 만들면 또 잘 만들죠. 안 만들어서 문제지만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 때가 오겠죠? 새소리는 사람이 바른 것 같아. 맞아요. 전 솔이잖아요. 솔나무 늘 푸른. 죄송합니다. 갑자기 약간 재밌는 그런 드립이 생각나서 해봤는데 유잼이었나요? 아닌가? 아무튼 코코가 먹는 밥은 코코밥. 네? 코코 뚱뚱뚱뚱뚱 아닌가? 아 모르겠다. 그거 맛있는데 삿도밥 최근에 다시 나온 듯, 나온 걸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랬구나. 점점점 뭐예요? 저는 무슨 즙? 채솔즙. 무슨 오늘 왜 그러냐고요? 왜 저 가끔 그래. 원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왕. 집에서 한복 입고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복을 좋아해요. 저는 한복을 좋아합니다. 저는 한복 입고 찍은 사진도 그렇고 한복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미적인 그런 한복 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립 발음 고급졌어요? 핫도그밥은 우유에 하면 맛있다던데.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보진 않았는데. 와, 채소리다. 맞아요. 작년 추석에, 그리고 재작년 설날에 또 입었었는데. 감사합니다. 한복 입은 그대로 좋아합니다. 한복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뮤지컬 곡인데. 원삼저고리 열두복치마 떨리는 족두리 수줍은 연지동 당신에게로 라는 곡이 있어요. 춤추는 꽃들과 함께 만발한 꽃들과 함께 이게 당신에게로라는 곡이거든요.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추천합니다. 맞아요. 오늘 여우, 사막 여우 티셔츠 입었어요. 저랑 닮았다고 은정이가 선물해줬어요. 저와 생일 선물을 미리 줬는데, 저와 닮은 사막 여우. 근데 저는 고양이, 사막 여우. 뭔가 동물을 닮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른 타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동물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동물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어제도 연습실을 이렇게 앞에 가다가 길고양이가 있는데 찍어놨어요. 길고양이가 너무 마른 거야. 저 그렇게 마른 길고양이 처음 봐요. 그래서 고양이 한참 동안 가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얘기했어요. 너는 밥을 안 먹었니? 내가 지금 먹을 게 있다면 너한테 줄 텐데 없어서 못 주네. 약간 진짜 그랬어요. 뮤지컬 자주 보러 가나요? 요즘은 자주 못 보러 가죠. 예전에는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보러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많이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길고양이 이야기할래. 길고양이가 되고 싶다고요? 예전에 한몇년 전에는 저희 아파트 본가에 그 길고양이가 1층에 막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기도 심지어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하도 먹이를 주니까. 제가 편의점에서 그츄 있잖아요. 그 뭐라 하죠? 까먹었다. 내가 왜 그걸 까먹지? 이 단어 까먹으면 안 되는데. 츄. 그거 있잖아요. 아무튼 고양이들 주는 그 츄르 맞다. 츄르를 막 사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맞아요. 츄르 맞아요. 그랬더니 예전에 막 따라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랬답니다. Mr. Chu, Mr. Wee Chu. 집 나왔나? 집 나와서 보살펴서 알겠어. 보살펴줄게. 먹이 주세요. 맞아. 요새 근데 길고양이들도 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싫어 낯가리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그냥 모른 척 해줘야 돼. 내가 관심을 주는 그분들에게도 스트레스야.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들 약간 나를 피하는 길고양이들은 나도 약간 낯을 가려야 돼.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교감을 하면 그러면 알잖아요. 그런 약간
배고파 한다 그런 느낌. 맞아요. 채소리는 호랑이띠 맞아요. 아우 호랑이띠예요. 근데 호랑이도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호랑이 좋아요. 제 띠이기 때문에 호랑이띠 좋아합니다. 어떤 머리색을 시도하고 싶습니까? 저는 갈색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약간 갈색인가? 맞아요? 갈색이에요? 아끼는 인형 있나요? 저 아끼는 인형 있어요. 굉장히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화를 내신. 맞아요. 맞아요. 키앙 이러면서 이영 공 영영 걱정돼요? 걱정하지 말고 설레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씀, 제가 예전에 진짜 불안함을 다 사람들은 조금씩 갖고 살잖아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걱정하지 말고 설레어라 라는 말이 있어서 약간 의식적으로 막 걱정이 되는 것들의 90%는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시리한테도 존댓말 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리한테는 사실 시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아무튼 아 애쉬 브라운 콤프로스트 좋아하나요? 어우 좋아하죠. 저 시리얼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본 것 같아요. 채소리 오기를 설레하고 있을게요. 네, 꼭 그날 못 오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왔어요. 그 뭐야 여러분 시리얼 안 먹은 지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 시리얼 멤버들에게 답장 중 시리얼은 눅눅한 것과 바삭한 거를 섞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걱정이 인형을 갖고 있는데요. 호랑이 기운. 근데 호랑이 기운 너무 달지 않아요? 전 약간 좀 안 단 거를 되게 좋아해요. 민초 좋아하나요? 저 약간 발언할게요. 저 발언할게요. 민초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을 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막 내가 민초를 찾아 먹을까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민초를 먹는다 그러면 좋아한다 그러면 오케이 먹고 안 좋아한다 그러면 안 먹고 그런 느낌. 그래놀라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저 약간 삼삼해요 입맛이. 짠 거 매운 거 그냥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간이 심심한 거 좋아해요. 단독 발언이요? 좋아 그렇구나. 근데 한땐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먹어봐서 막 그 맛이 기억이 안 나요. 맞아, 민초 먹기도 합니다. 아,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은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진 않아요.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주위 사람이, 나랑 같이 먹는 사람이 민초를 먹으면 나도 먹고, 안 먹으면 저도 안 먹고.
매운 거 못 먹던데. 맞아요. 매운 거 못 먹어요. 근데 못 먹긴 하네. 근데 아예 못 먹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를 제가 하고 나서 약간 못 먹게 된 거고, 하기 전에는 막 떡볶이 있잖아요. 그 완전 매운맛으로 막 시켜먹고 예전에 중학생 때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매운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가면은 매운맛 시키고 그랬거든요. 가리는 음식은 거의 없거든요. 한식 다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피클 양파 할라피뇨를 못 먹습니다. 사실 예전에 서브웨이 가면은 빼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 피클 양파 할라피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 짱 세요? 이게 속보 매운 거 잘 못 먹어. 화제. 그렇습니다. 근데 가리는 음식 거의 없어요. 아, 완전 매운맛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운맛으로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매운맛이랑 요즘 매운맛이랑 달라요? 그때가 더 매워요? 요즘이 더 맵나? 피클 남는 거 좀 주세요. 피클이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피클이 피자를 시키면 오죠? 그러면 피자를 한번 시켜볼까요? 피자를 시켜볼까요? 저는 치즈피자 되게 좋아하고 피클 양파. 근데 저는 피망, 그 파프리카 되게 좋아해요. 피망도 약간 나쁘지 않게 좋아. 아니요, 민초 인정하여 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맛은 있는데 비주얼로는 안 먹고 싶었다. 저는 겉보기에 약간 플레이팅도 그렇고 이렇게 먹음직스러워야 맛도 은근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음식, 맨날 좋아하는 음식은 달걀이에요. 달걀 흰자, 노른자는 노, 흰자랑 견과류. 한결같다. 저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많이 듣고 한결같다. 진짜 변화는 별로 없다. 초면이지만 감사합니다. 네. 저 맞아요. 불닭! 볶음면도 내가, 아 맞다, 내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불닭볶음면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불닭볶음면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저 꿈꿈해서 잘할 것 같아요. 뚝딱즈 가입? 기회가 된다면. 맞아요. 복잡한 것보단 좀 단순한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퓨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먹는 거 좋아해요. 파인애플 피자? 근데 안 먹어본 지 몇 년 돼서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해요. 최근에. 감동한 란 있잖아요. 그것의 노른자는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때도 있고 그냥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짬뽕 먹을 수 있죠. 만들기 방송. 제 비누 컵이 지금 앞에 있어요. 근데 약간 일어서야 돼가지고 못 가져올 것 같은데 제 그 비누 만들기 시도했는데 여기서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방법을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성격 꼼꼼한 편인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딱 외관만 보고. 아 외관? 외형만 보고. 감독란 요즘에 모르겠어요. 편의점에 파나? 모르겠네. 닭가슴살?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그냥 나쁘지 않나 해요. 많이 최근에도 먹었어요 사실. 오늘도. 비누, 아 저 비누 향기 좋아해요. 최근에 감동, 아 저 비누 만들기 위해서 읽어보고 헉! 꼼꼼한 허다. 저 허당이에요? 오 꼼꼼걸 허당. 허당스 저 오래 보신 분 허당. 의외로 허 약간 꼼꼼한 척하는. 진짜요? 맞아요. 저는 주위에 사람들이 챙겨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그 보람 있고. 최근에 읽은 책은 꼼꼼한데 빈틈만은. 아 너무 감사한 말만 써주신 거 아닌가요? 완전 꼼꼼한 미모 성적 리더십 1타 국어 국문과 과대습득.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진짜? 너무 좋은. 너무 진짜? 언니 오늘 스케줄 하고 왔습니다. 이따가 또 멤버들이랑 같이 단체 연습하러 가요. 하기 전에 잠깐 왔습니다. 오늘 TMI. 오늘 새벽에 일어났어요. 당신 손에. 저 이거 Q&A 나 이따가 나 언젠가 오늘 하려고 가져왔는데 오늘 뭔가 한번 가볼까? 오늘은 July 13. 약간 요. 일단 투하우는 몸은 완벽하다. July 13은 나를 감성에 젖게 만드는 것은? 나를 감성에 젖게 만드는 것?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성에 젖게. 채소리 잠고. 여행 갈 때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준비물 덜 챙겨가는 타입일 듯. 오, 약간 반대예요, 저. 계획을 은근히 안 세울 때도 안 세우고 가서. 근데 뭘 많이 챙기긴 해요. 진짜 많이 챙기긴 해요. 되게 아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어머 갑 윙크. 갑자기 윙크. 나를 감성에 적게 만드는 법. 새소리의 목소리 얼굴 부대 부인.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감성 적게 한 부사복면. 팬분들은 감성이 적게 만드는. 그렇죠. 제가 약간 도라에몽 가방. 근데 요즘은 물 립, 저 아메리카노입니다. 물이 아닙니다. 아메리카노.
갑자기. 미소?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많이 챙기고 단수구로 정답 맞아요. 커피 광고 노리나요?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계획은 꼼꼼히 다 세워놓고 준비물 안 가져가고 수영복 안 가져가고 약간 완전 웃기죠. 정신을 차려야 할 때는 샷을 많이 넣고 약간 안 차려도 될 때는 많이 안 넣어요. 이 꼬리 짱짱 왕 매력 포인트. 감사합니다. 언니 얼주가예요? 아니요, 얼주가 아닙니다. 어쩔 땐 얼주가였는데 요즘은 얼주가가 아닌 것 같아요. 숙제 다 하고 공책 두고 온 타입은 아니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공책을 두고 온 적이 있는데 저는 가지고 와요. 무조건 뛰어서라도 갖고 와요. 커피가 목 관리에 좋진 않지만 가끔씩 잠깐의 카페인 섭취는 행복을 줄 수 있으므로 아 여권 근데 저 근데 뭐를 막 여권 꼭꼭 챙기기 여권 막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거를 까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거나 미리 챙겨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꼼꼼한 것 같아요. 꼼꼼해야 할 때는 진짜 꼼꼼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나를 감성적게 만드는 것은 약간 시간대와 감성에 좋은. 근데 딱히 감성이 좋게 만드는 건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그리고 슬픈 음악을 듣는 거. 감성에 이렇게 젖어서 제가 또 감수성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빗소리 기억을 걷는 시간 맞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어우 여러분 벌써 이제 한 시간이 가까이 갔네요. 제 특유의 감수성 오 진짜요. 감성이 풍부한 하지만 이성도 있는 감성과 이성 그 중간 그 사이 비도 오고 그래서 생각이 났어. 허당 아니랄까봐 제일 중요한 준비물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안 까먹는다. 중요한 거는 항상 전날에 되게 몇 번씩 되게 세뇌? 되새기고 미리 준비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안 까먹습니다. 그런 면에서 꼼꼼합니다. 뭐 아닐 때도 있고요. 그쵸. 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채솔 이제 저는 멤버들과 단체 연습을 하러 아 진짜요? 저 혼자 감성에 빠진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역시 월요일날 해야 제맛이에요? 유후! 아, 7월에 월요일이, 7월달에 월요일이네. 아, 근데 두 번째구나. 시간이 참 빠르군요. 보고 싶을 거야. 저는 지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을 거고, 보고 싶고, 보고 싶었고. 아메리카송을 부르면 퇴근이요? 아메리카노송이 뭐죠? 아메리카노송. 아메리카노. 아, 맞아요. 소중한 사람이란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완벽한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부담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전 오히려 행복해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캡처 타임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 캡처 타임인데 또 하나? 아까 해서 안 해도 되나? 아무튼 저는 항상 마지막에 가기 전에 곡을 틀기 때문에 마지막 곡을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요즘 이 곡에 꽂혀있어요. 아무리 캡처타임. 짠. 어, 진짜 셀 것 같아요. 짠. 짠짠.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요. 옛사랑 남들 시그니처의 시그니처 포즈 눈. 생일, 미리 생일 축하요. 감사합니다. 미리 생일 축하도 받는 전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구미호. 저 구미호 말이요. 그래요? 아무튼 아 이거요? 이번 한 주도 우리 힘내봅시다. 맞아. 그리고 기타 옛사랑 커버도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생각하는 포즈.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저 예전에 전시회 막 보러 갔었는데 로댕의 생각하는 포즈. 아무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여러분들도 힘 받아라. 긍정적인 기운. 어떻게 이제 그 제가 약간 갑자기 말을 하는 게 왜냐면은 생각하는 포즈로 그걸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캡처타임을 해주세요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 생각하는 의자. 생각하는 의자는 미안해. 이 의자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못하겠다. 그 뭔지 알죠?
이런 자세. 굉장히 힘들어요. 운동돼요. 하루에 2분만 하시면 다이어트도 운동도 최고예요. 하루에 2분만 한 노래 한 곡 틀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저는 슬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투명 의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이번 주도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진짜 많이 더울 거예요. 덥고, 끝났어. 덥고, 비도 계속 오거든요. 배 계속 오죠. 비. 우산 꼭 챙기시고. 아무튼, 그래. 월채솔. 오늘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캡처 타임. 아무튼, 이번 주도 파이팅! 안녕! (웃음) 아 맞다, 오늘 초복이니까 맞아요. 영양식 드시고요. 아무튼 안녕.